사하 형님이 진짜 만족했으면 좋겠다. 형님!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주세요. 제가 즉각적으로 또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적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 대나 구글에 싸커.com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방제에 적었듯이 하하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 배우야. 네 형님. 아나 지금 피파 못 해먹겠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피파 좀 재미 좀 붙이지 않으셨나요? 이랬더니 아 피파 재밌는데 팀이 너무 쓰레기 같아. 형님 그때 모먼트 팀 그거 별로세요? 하니까 내가 지금 팀을 하나 맞췄는데 너무 쓰레기 같아서 못 해먹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뭔지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브라질을 짜셨는데 누가 짠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쉽게 팀을 좀 맞추셨더라고요. 이게 뭐랄까요, 이게 사실상 하하 형님이라서 저희가 또 과감한 발언은 또 어렵겠고, 이게 또 누가 맞췄는지에 따라서 또그 과감한 발언이 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언어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꾸졌다. 브라질은 톱이 좋은데 톱은 브라질 선수 안 쓰고 그 밑에 브라질 쓰는 레전드 스쿼드. 브라질을 가고 싶어 하셨는데 대충 이렇게 써보려고 맞추셨던 것 같아. 근데 요렇게 이제 팀을 짜셔서 아무래도 좀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에게 팀가를 원한다고. 그래서 어디로 팀가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좀 그래도 좀 피지컬이 되는 팀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브라질, 두 번째가 네덜란드, 그리고 세 번째가 잉글랜드였거든요. 잉글랜드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하영님은 쌀윙 같은 경우에는 좀 드리블도 치고, 윙글랜드가 성능적으로 되게 좋잖아. 그래서 오늘은 하하영님 전술에 맞춰서 좀 하하영님 요 팀을 좀 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짜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구단 가치가 22조니까 한 15조에서 20조 사이로, 왜냐면 이거 거래 불가도 있거든 저번에 맞췄을 때. 그런 느낌으로 잉글랜드를 짜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하하영님이 또 괜찮아하시지 않을까. 하하영님 나이대에 맞추려면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써야겠네요. 까르르. 그죠, 약간 하하영님이 그 감성이 있어. 옛날 선수들에 대한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감성을 좀 약간 우리가 채우면서 성능 적인 부분도 좀 가져가 보자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금카케미가 31일 이후에 금카케미가 생기고 급여가 25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급여 250으로 짜드릴 겁니다. 일단은 무조건 약간 성능을 좀 많이 원하시고, 그 다음에 요 수비 지원이나 요쪽에서는 조금 몸빵이 있는 애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브라질은 아무래도 그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밀린다고 화를 내시더라고. 일단 투톱 중에 하나에는 모먼트 루니. 오, 요거 루니, 웨인 루니 나쁘지 않지. 해리 케인을 가야 될까? 이언 라이트? 아, 근데 사실 이언 라이트가 모먼트긴 한데, 하하영님이 원하는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에선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세상 괜찮은데, 하하영님이 크로스도 많이 올린단 말이야. 해리 케인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걸로 갈까? 뭐 요거 해리 케인은 사실 좋긴 하니까, 요 정도만 써도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해. 하하영님이 제라드 갖고 있거든요? 제라드는 내가 봤을 때 그대로 써도 될것 같아. 요거 이카를 갖고 계시단 말이야. 허디까지 요렇게 딱 껴놓고, 와, 램파드까지 쓰면은 하하영님 감성 완전 자극할 것 같은데? 야, 오른쪽에 베컴 가자고? 잠깐. 이거요? 그러면 일단 가보고, 안 되면 수정하는 걸로. 여기에다가 일단 키퍼 닉포프 무조건 쓸게요. 급여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봤을 때 급여를 좀 줄여줘야 되거든. 잉글랜드 윙에 급여가 좀 세이브 되는 애가 있나? 메이슨! 메이슨 마운트? 이거 금카 걸면 나오잖아. 조콜? 히어로 조콜? 급여가 남으면 히어로 조콜 요런 거 써주면 기가 막힐 것 같긴 한데. 사비 반쭈. 아 근데 요 친구는 아, 금카 쓰면 좋긴 하겠는데 금카가 매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줄여보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모먼트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 넘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일단은 워커를 무조건 써줘야겠죠? 아, 빡세다. 와, 지금 2006 잉글랜드도 받아버리는데 미쳤는데. 모먼트 중에 하나를 빼야 되거든요, 보니까. 베컴 퍼디 빼고 8금 가자고. 아, 베컴 퍼디 빼고 8금. 너무 비싸지 않나? 오, 나쁘지 않은데? 캡금 나쁘지 않은데? 캡금? 키가 캡이 크니까. 야, 캡금 나쁘지 않은데? 벤치렐. 리스 제임스. 이거네. 아하. 뭐, 요것도 쓰면 쓰긴 하는데. 아, 1위. 모먼트 하나 빼고 8금 가버릴까 그냥. 아 근데 베컴이 잘생겨서 하하영이 딱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나는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먼트를 3명 쓸 거잖아? 그럼 8금을 맞추는 게 맞아. 모먼트를 3명 이상 쓸 거다? 그럼 8금은 포기하는 게 맞고. 사실 8금 할 거면
약간 그런 것도 돼요. 램파드를 안 쓰고 케인 BOE 금카. 근데 이거 봐. 아 조금 멋대가리가 좀. 아니면 06 잉글랜드를 포기할까? 그러면 조금 수월해지긴 하는데 지금도 솔직히 나쁘진 않거든요. 뭐 여기 그냥 아놀드 써도 되고 뿔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써도 피카식만 만들어도 이거 뭐 금액대도 딱 적당하고 사실 나쁘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니까 그게 되는 건데 요거를 솔직히 구할 수 있으면 나는 이거 가는 게 맞긴 한데 진짜로. 아 요거까지 한번 욕심을 내볼까? 솔직히 K는 저게 저 가격에 풀리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정도 가격대에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피지컬 좋아하시는 하하영님을 위해서 피터 크라우치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제 크라우치 쓰는 순간 하하영님이 저 차단하실 것 같은데요? 크라우치가 들어오잖아? 그럼 이 브라질과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워커를 사실 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토물이랑. 지금 여기서 건들 건 내가 쓸 모먼트 하나 빼는 거밖에 없어. 프레이저 포스터 가자고?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콘으로 만족할까? 급여 널널한 거 봐라. 갑자기 팀 밸런스 개질일 것 같은데? 모먼트가 약간 과투 보기 좋은 거지 살짝... 과투자 느낌이긴 하잖아. 만약에 베컴을 아이콘만 쓴다. 그럼 여기다 조코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아 근데 이런 거는 또 하, 느낌이 안 나오지 않아 여러분들? 베컴을 꼭 껴달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경험상 지금까지 하하영님과 스쿼드를 맞춰봤을 때 하하영이 어떤 걸 가장 좋아했냐면 본인이 아는 선수를 썼을 때 재미를 극대로 느꼈단 말이지. 이것까지 너무 비싸고 해리케인도 사실상 못 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운트 하하이. 그 다음에는 이제 8금으로 가보자. 8금으로 갈 거면 램파드 빼도 되지 않나? 램파드보다는 뭔가 베컴의 그런 매력을 더 느낄 것 같은데. 야 스콜스 아씨 아 이게 유일한 약발 4구나. 아니 웬만하면 옛날 선수들이 조금 들어가야 괜찮을 것 같거든. 여기 윙에 금카 하나 들어가면 되거든요. 조콜 가야 되나? 조콜? 잉글랜드 윙어? 이렇게 하면 또 06 잉글랜드 받아주고 이러면은 7L 하나 올려주고 야! 애슐리 콜 하고 히어로 조콜. 오 금액대도 딱 괜찮은데? 8금으로 간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해리케인이 제가 봤을 때 한 3조 정도 더 비싸니까 20조 정도라고 생각하면 나쁘진 않아. 스콜스, 제라드, 베컴, 루니, 애슐리 콜, 퍼디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왼쪽은 8금 여기는 8금은 아니지만 모먼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1번, 2번 어때요? 보기 좋은 건 뭔가 1번이 보기 좋은 것 같긴 하다. 1번이 생각보다 잘 짜긴 했네. 매물을 조금 구해야 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1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매물을 그래도 빨리 구할 수 있는 건 2번이긴 하고 제가 요거 찍어가지고 하하영님한테 비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하영님한테 문자로 보내고 그 오는 답변에 따라서 조금 더 또 리빌딩을 하던가 그런 부분까지 좀 가보도록 할게요. 하하영님이 진짜 만족했으면 좋겠다. 형님!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주세요. 제가 즉각적으로 또 수정해드리겠습니다.